근데 이 문건에 보면은요, 그 이수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국회가 이수령 무효 법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 제의에 소요되는 2개월 이상 이수령 유지가 가능하다. 이런 검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수령 선포 후에 계엄으로 격상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.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토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. 그때 당시에 국회 상황으로 본다면은 계엄이 선포된다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도 가장 상식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당시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.17 쿠데타 같은 계엄령하에서 국회 통제의 무력화 사례를 우도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특별수사단에서 이 문건을 조사하실 때 왜 계엄령 문건에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제적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네, 지금 존경없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수사단도 아마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사가 되리라 믿습니다.